지금부터 MBTI 일상툰의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최대한 단답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INFJ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프사는 ENFP인가요? 단순히 귀여워서요. 남자입니다. 30대 초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크크. 여친은 없지만 와이프가 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전공인데 학사 졸업이라 크게 쓸모가 있지는. 크크크. 타이캐스트라는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도 쓸 수 있지만 10분밖에 사용을 못해서 유료로 사용 중입니다. 혹시 일상투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영상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엔 혼자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동생이랑 둘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MBTI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은 많은데 재밌다는 느낌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많은 것 같아 나름 재미있게 MBTI 관련 영상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거나 제가 직접 창작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MBTI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잡지식이 오랫동안 쌓인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관찰을 좋아하는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떤 유형인지 감이 오나요? 어느 정도는 오긴 합니다. 크크. 하지만 틀릴 때도 있어서 함부로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동물이 컨셉 잡기가 더 편해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딱 한 명 있는데 흠, 서로 살짝 벽치는 느낌. 모든 유형이 전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생각해서 딱히 그런 유형은 없습니다. 컨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N팁 좋아하긴 합니다. 크크. 크크크크. 나랑 인프제는 역시 찰떡궁합이라니까. 근데 왜 나는 영상 중간 아니면 뒷부분에만 등장하는 거야? 좀 앞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 N팀 맨 앞에 나오면 그것만 보고 영상 안 볼 거잖아요. 채. 아이디어 생각 안 나면 참고하긴 하는데 많이 참고하진 않습니다. 기회되면 투표로 꼭 해보고 싶네요. 기억해두겠습니다. 영상 만들고 남는 시간에 유튜브 보거나 게임합니다. 네, 직접 그린 겁니다. 캐릭터는 저작권 등록은 한 상태입니다. 굿즈 좀 만들어주세요. 굿즈, 굿즈! 진짜로 만들고 싶은데 영상 제작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네요. 여유가 생기는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팁 씨 직접 대답해 주시죠. 검은 토끼, 당나귀, 캥거루 등등 말이 많은데 늑대입니다. 두부처럼 대머리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넌 좀 이따 뒤졌다. 제 동생이 ISTP긴 한데 게으르지만 다재다능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확실히 손재주도 좋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정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낯간지럽거든요. 크크. 저 세상 카톡 대화는 보통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이나 재밌는 카톡 대화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롤, 디아블로2 정도 하고 있네요. 아직까진 없는데 나중에 스토리 방식 영상을 만들게 되면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포토샵과 프리미어 쓰고 있습니다. 굳이 한 유형 뽑자면 ISFJ인 것 같아요. 무난무난하고 균형 잡힌 유형이라 주제에 따라서는 컨셉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영상에 여유가 생기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할 때는 매번 피곤을 달고 살았는데 둘이서 하니까 잘만큼은 잡니다. 한 6시간 정도. 아이디어부터 영상 제작까지 빠르면 2일 오래 걸리면 4일까지도 걸려봤네요. 우선 친구 자체가 별로 없어서
MBTI 궁합 영상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200% 있습니다. 지금은 16가지 유형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한 유형을 깊게 다루지 못하는 점이 매번 아쉬웠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팬아트가 안 올라오던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팬아트는 하나하나 진짜 다 보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향상 힘들 것 같네요. 파랑입니다. 실제 경험담은 없고 인터넷 자료 참고하거나 제 아이디어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FJ요. Of course.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준이 높나 봅니다. 심리 상담가와 직업군인이요. 피자, 민초브로, 파인애플 피자브로, 찍먹, 콜라, 프라이드. 아이디어 짤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긴 합니다. 댓글로 주제 추천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유형별로 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고 없는 주제가 있어서요. 위즈 칼리파의 CEO견입니다. ENTJ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 더 귀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리게 되었네요. 인공지능 목소리가 항상 화가 나 있는 듯한 말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네요. 성향상 맞는 것 같기도. 응?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귀엽다고 해야 하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깁니다. 페페로니 피자, 홈런볼, 와. 안 먹고 있긴 한데 아빠, 할아버지 모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ENFP였다가 중간에 ESFJ였다가 지금은 INTP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저기, 부담스러운데 좀 치워주실래요? 잘 보셨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싶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조회수를 신경 쓰긴 하겠지만요. 여태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공감 가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초심 잃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을 엄청 많이 했더니 기빨리네. 빨리 집 가서 쉬어야지.